저는 이제 스리나가르로 1박 2일 내려가는 길을 떠납니다. 아, 갈 때는 계속 내려가는 거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4000m가 최고 고도입니다. 거기를 한 두 번 정도 넘는 것 같아요. 이제 라당내를 떠납니다.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스리나가르 공항입니다. 아주 작은 공항입니다. 저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공항으로 들어가는 거죠. 안녕하세요. 멍멍이랑 수수캔 나눠먹기. 비스켓 전체로 줬습니다. 엄청 많이 사가지고 오늘은 배불리 먹어라 얘들아. 알았지? 피부에 벌레 붙어가지고 피 빨려고 하는 벌레들 같아요. 그래도 기생충이라도 발라주면 좋을 텐데. 제작이 다 벗고 배부르지 가니까 이제 남은 거 먹으려고 노란 애가 슬금슬 내려가죠. 충분히 먹어서 배가 고픈 배가 부른 애들은 길 건너편 작은 흙 밑에서 쉬고 있습니다. 여기는 무슨 곰파 마을 같습니다. 저 아래서부터 올라오는데 쭉 곰파들이 계속 서 있어요. 좀 신앙심이 깊은 마을입니다. 곰파 마을을 지나서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. 오늘 한 끼 식사 빠르다고 버터치킨입니다. 네, 지금 깔치라고 하는 중간 마을에 도착해서 기름을 만땅 채우고 까르길, 오늘 달릴 도시는 까르길까지만 갈 겁니다. 거기 숙소를 지금 정해놨어요. 스리나가르하고 중간 정도입니다. 레하고 스리나가르 중간에 까르길이라고 하는 큰 중소규모의 도시가 있어요. 거기까지만 갈 겁니다. 네, 여기 체크포인트입니다. 여기서 신고를 하고 가야 됩니다.
그 산을 하나 딱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. 올라가고 있습니다. 굉장히 이제 티어핀이 많은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. 이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. 옛날에 여기가 청도 오프로드였습니다. 힘이 너무 세게 깎였어요. 높아서 그런지 바이크가 힘을 못 내네요. 그 구단에서는 3단 이상에서는 힘을 못 내네요. 이야, 이 길이 이렇게 잘 잡히다니. 풍화작용이 정말 아름답게 일어났습니다. 너무 멋지네요. 어디 갔어 인마? 응? 삐짝 꼬라가지고 머리도 물리고 잘 먹지도 못했네. 여행 되게 나빠. 응? 응, 시키 나빠. 비스켓 사줄까? 트럭 기사들이 먹고 남아서 막 던져주는 거 먹고 살아가고 있네 애들이. 미네랄에서 제트리.